안녕하세요. 저는 S푸드 존쿡 플랜트의 공장장을 맡고 있는 박한서라고 합니다. 독일말로 브라시라는 게 굽다라는 거고 부어스트, 월스트가 이제 소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운 소세지. 다른 소세지들보다 조금 더 향이나 뭐 소금 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를 일단 갈아서 소금과 그리고 후추 그리고 각종 향신료들, 그러니까 메이스나 너트맥이나 오레가노나 이런 서양 향신료들이 이제 있어요. 소세지 그런 향신료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믹싱이 잘 섞이면 그걸 이제 천연 케이싱,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돈장이나 양장들 거기다 이제 충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속을 넣고 이제 소세지 모양을 이렇게 꼬고요. 웬만하게 아니면 더 길게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이대로 이제 뽑아서 숯불이나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조리해서 바로 구워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훨씬 더 지방도 흘러나오고 또 단백질도 이제 조금씩 익혀지면서 맛있는 풍미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구우면은 더 향이 진해지고 맛있어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구워 먹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